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좀 이렇게 또 여기는 또 궁금하실 거예요. 누군지 갑자기 뭐지? 오늘 배추킬라님 오신 줄 알았는데 양쪽에서 뭔가 좀 특이합니다. 오늘 좀 점을 보는데 여러분들 좀 상상치 못한 양방향 점이라고 이쪽에서는 타로를 모십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한 번만. 아, 저는 이제 타로를 보고요. 이제 배추킬라 분이랑 이제 같이 김포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아, 타로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올해는 안 됐어요.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됐고요. 예. 네, 올해는 안 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 어떻게 시작은 어떻게 하다가 아, 처음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배워볼까 하다가 계기가 그렇게 된 거죠. 아, 배워볼까 하다가 네네네. 그 전문적으로 이제 뭐 샵을 차리고 이렇게 하실 의향도 있으신 거죠? 나중 추후에. 아, 네. 추후에. 아니, 보면 이게 즐거워요? 남의 이거 타로를 이 봐주면은? 즐거운 것도 있고 좋게 나오면은 이제 좀 즐거운 것도 있고 근데 나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나쁘게 나오는, 아, 그때는 약간 좀 말해주기 좀 민망하고 약간 아, 좀. 네네네. 아, 그래도 근데 솔직하게 그러면은 얘기해줘야 네. 되잖아요. 그죠. 아, 앞으로 조금만 더. 아, 아,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근데 지금 신비주의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닙니다. 예, 마스크를 안 벗는 점 이해 좀 아저씨 해주세요. 어깨에 애기 귀신 있어요. 아, 시끄럽고. 여기는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당 아, 배추킬라입니다. 이거 또 무당, 현직 무당이시고. 현재 당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거기 뭐, 하루에 한몇명 정도 오세요? 보면. 하루에 보통 5명 정도 와, 오시고요. 다섯 명. 하루에 다섯 명이면 엄청 유명한 건데, 진짜 잘 보시는 건데. 굳이 BJ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아, 근데 방송으로 좀 수입이 더 아, 많아서. 방송 수입이 더 많아요? 뱅어 네네네네. 형이 막한 달에 막 몇십만 개 쏘나 보네? 200만 원씩 쏴주세요. 아, 뱅어 형, 야, 뱅어 형 큰손이네. 아, 근데 뭐 뱅어 형의 인연으로 이렇게 또 오늘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타로점, 여기는 신점.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 덴동 크루원과 저와 오늘 덴동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아보고 각자의 또 고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존재를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말할줄 알았습니다. 진짜 존재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너무 잘생겨가지고 벗겨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버테우라고 좀 벗기고 싶은데 이따 좀 답답하다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네, 그걸 알겠습니다. 벗으시면 돼요. 네. 나이가 어떻게? 저 28살입니다. 28. 네. 제가 배추킬라님이 27이요. 27. 네. 신을 언제 받으셨어요? 제가 2018년도 3월 3일 날. 아, 그막 근데 주위에서 막 받으라 그랬어요, 진짜? 아, 네. 제가 신병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막그 어때요? 막 그때 왔을 때? 이제 뭐 몸이 막 너무 아프고 예. 막 병원 가도 증상이 없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증상이 없는데 막 아파요, 막. 네네네. 너무 어디가? 심해서 두통도 너무 심하고 막 몸살도 많이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또 이렇게 신내림도 근데 받고. 그게 뭐안 아프다 그랬는데 갑자기 막 신내림을 받아라 막 이렇게 네네네네. 주위에서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을 또 보러 갔었죠. 너무 병원을 이제 가도 모르는 거야? 아픈 거를. 증상이 아. 없대요. 멀쩡한데 왜 아프지? 막 이런 약간 그러니까요. 입벌 구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 맞아요. 와, 근데 신내림 받고 나서 그냥 짱 달라. 네, 거짓말처럼. 신기하네, 진짜. 그러면은 저는 아까 근데 그거 신내리는 거랑 네. 여자 좋아하는 거랑 남자 좋아하는 거랑 이런 건 상관없죠? 네, 없죠. 막 여자 귀신이 들어왔어 나한테. 네. 그럼 막 남자를 좋아하고 아, 그러진 막 않아요. 그런 건 네, 없어요? 성격이 약간 선녀님이 들어왔을 때 약간 여성스러워지긴 여성스러워지는데 하는데, 막 남자를 좋아하고 막. 예, 그러진 않습니다. 손녀님이 들어와서 반할 수도 있잖아. 잘생긴 남자 보면.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있어? 진짜로?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아, 지금 그렇지는 않고 있다. 네. 근데 타로점 보면서 약간 좀뭐 특이사항이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뭐 나쁜 점 봐서 이 개새끼야 막 욕하면서 막 네가 나한테 이런 점을 줄 수가 있으면 이런 적이 있다라든지 아,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고 나쁜 소리 해줬을 때 제일 안 좋았던 반응. 그냥 반응이 가지각지 다 달라가지고 아, 반응이 이걸 완전 달라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좀 특이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나쁜 얘기했을 때. 좋은 나쁜 얘기 얘기야 뭐다 즐거우니까. 표정이 좀안 아, 좋죠. 네, 표정이. 표정이 안 좋고 이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들 보세요. 아, 근데 지금 저 태순이들이 BJ 여자들이 빙어 형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빙어 형. 100개 럭키.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자들이 지금 잘생겼다고 난리예요. 아, 제가 봤을 때는 타로 때려치고 남캠을 하세요. 남캠을 하는 게 맞아. 이런 반응들이 이게 나오는 게
혹시 귀신 보시나요? 아 보이죠 보이죠. 영안을 또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집에 귀신이 있나요? 보이나요? 아 근데 여기도 아까 좀 기운이 느껴지긴 했는데. 아 진짜요? 네. 아, 저번 집에서 애기 귀신이 있어서 이상한 건데. 아. 아 진짜요? 기운이 있다고요? 한번 이따 한번 보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에이. 이따가 한번 봐주시고. 뭘 따라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무튼 남캠을 추천합니다. 아 진짜 잘생기셨어. 혹시 춤도 춰요? 아 춤은 안 춥니다. 타투가 좀 있으신데 좋아. 네 타투 되게 좋아해서. 저희 저 그 댄동 크루원 중에 금광지라고 있는데 걔도 타투를 좀 했거든요. 느낌이 매우 다르네요. 매우 느낌이 있고 좀 네, 멋있어 보이는데 걔를 보면 되게 불쌍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극과 극이네요. 아 여기는 유튜버인데 유튜브를 막 전문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록을 남기 기록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근데 유튜브도 타로로 직접? 아니요 유튜브는 일상 유튜브 하고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본업은 요리를 하신대요. 아니 너무 많이 하잖아. 이거 뭐 하나만 해도 지금 힘든 세상인데. 근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하네. 타로로 전봐주고 요리해주고 뭐 다들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잘생기고. 네 지금 요리하고 계신대요. 요리하고 계시고 타로도 제대로 좀 할 생각이 있고 유튜브는 일상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유튜브 네. 한번 어디 그 아 유튜브는 네. 이제 채널명이 네. 설 시설치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시 설치야. 씨요 씨. 아 씨 영어 씨. 아니 한글로 씨. 한 씨. 네 설츠. 설츠. 츠.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원래 저도 뜻을 많이 물어보는데 네. 원래 콘클렌징 이름이거든요. 아 콘클렌징 이름. 특이하네. 왜요? 아 원래 그 콘클렌징을 계속 쓰다가 네. 이름이 시솔트라는 콘클렌징이에요. 이니스프리 거. 네. 근데 그걸 쓰다가. 아 이제 채널명이 딱 생각이 안 나서 아 채널명이 생각이 안 나서 네, 어떤 걸 할까 이렇게 하다가 좀 변형해서 아 변형을 해가지고 네. 아 이거 만들게 됐구나. 별 의미 없네요. 네. 지금은 채널명을 바꿔서 네. 제 이름이 재민이거든요. 아 예. 네. 이제 재민이는 잼민이로 바꿨어요. 아 재민이는 잼민이 그게 낫네요. 오히려 재민이는 잼민이 유튜브 한 번씩만 네. 찾아주시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벌써 구독하고 왔네요. 아. 벌써 구독하고 왔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양방향 점은 저도 처음입니다. 한쪽은 타로, 한쪽은 신점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점을 이제 보게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도 중간 중간에 뭐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채팅으로 바로바로 알려주시면은 그 바로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점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점 여기 우리 배추킬라님 BJ 배추킬라님 여기는 이제 유튜버 재민이는 재민이님 타로 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댄동 점을 보실 분 준비되셨나요? 자 나와 주세요. 네네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첫 번째 점을 볼 우리 댄동 크루원은 네, 신지입니다. 자 신지 여기 앉으세요. 여기, 여기 가운데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인사드리고 아 근데 여기가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저는 보조입니다. 보조. 자 무엇이 그렇게 궁금해서 왔는가? 아 지금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뚜둥! 와 뭐야! 놀래라. 자 아 이거 얼굴로 바로 쏘네 오빠. 자 첫 번째 고민 얘기해 보세요. 고민.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실명. 네. 아 실명이요. 네네네. 오은진이요. 은진이. 네, 네, 네. 오은진이고요. 생년월일 혹시? 네, 84년 12월 1일이. 아, 아니. 와, 진짜. 아, 84년에. 네, 84년 12월 1일이요. 양력이신 거죠? 네, 양력이요. 예, 너무 늙었나요? 아 진짜. 예. 근데 보는 거와 좀 다르지 않나요? 오 되게 젊어 보이세요. 그쵸 그쵸. 예. 그 솔직하게 얘기 안 하시면 아침 많이 아 예. 올해 궁금하신 게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지금 이제 BJ 이거 하면서 네네네네. 베스트 BJ가 올해에
좀 가능할지. 올해의 가능할지. 네, 베스트 BJ 지금 두 번이나 떨어졌거든요. 제가 올해 합격운이 약간 있는지. 네네네. 올해 중후반대쯤에 네. 조금 합격운이 조금 들어오세요. 중후반대. 네. 중후반이요? 중후반이면 이제 5월에서 12월 사이쯤. 이번 달 안 돼요? 아, 네, 초반기보단 아~ 중후반보다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올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 타로도 한번 볼까요? 타로도. 타로도 이 베비데이 이번 언제 되는지. 아, 타로도 이렇게 같이. 같이 양방향으로. 한 번씩 또 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올해 네, 합격은 1에서 78까지의 숫자를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를 한번 골라 보세요. 아, 숫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78까지 28 잠시만요. 예. 아, 18 먼저 할게요. 18 28 요구를 아니요 69. 아 진짜. 아 왜요? 네. 아니 왜요? 그 제가 그냥 고르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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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69. 예. 아니 왜요 여러분? 아무거나 고르라고 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자. 네. 카드가 그 질문 같은 건가요 혹시? 베스트 BJ가 네네 올해 네. 합격운이 있는지 초중반쯤에 좀 있거든요. 어? 초중반? 초는 그럼 이번 달도 가능하다는 건데? 그쵸. 잠깐만요. 어? 초중반? 네. 초중반쯤에다가 네. 이제 후반부에 네. 올해 후반부에 조금 좀 밑으로 조금 있어요. 초중반에 조금 더 운이 강해지고 후반부에 조금 내려가신대요. 오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말씀하신 거랑 다른 그쵸, 건가요? 올해가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올해가 기회다. 네, 올해 운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아 그러면은 약간 두 개를 합치면 저는 올해 운이 지금 되게 좋은 거예요? 아, 네. 중반, 네. 중반, 초중반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초중반 운이. 학교 운이 그럼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중... 제가 좀 몇 개 적어왔어요. 아, 네, 지금 잊어버릴까봐 잠시만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크루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저희 단장님이신데 네. 제가 이분과 궁합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나를 궁합을 왜 봐? 아니 그러니까 일적인 아이, 그런 궁합 말고요. 궁합. 네, 일적인 궁합 있잖아요. 제가 이분과 같이 계속해도 괜찮은지.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신주님의 기인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 그러니까 우리 태윤님 덕분에 조금 이제 운 자체도 조금 더 많이 발복하게 들어오시고 제가 봤을 때는 네. 조금 더 좋은 운들 그런 이런 기운들 이런 것들이 올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세요. 아 그러니까, 올해? 네 그리고 궁합도 안 맞을 것 같지만 의외로 조금 더 잘 맞거든요. 의외로 잘 맞으세요 궁합이. 아, 또 그 궁합이 네. 이상한 그런 거 아니죠? 아 속궁합 말고 들어가네요. 실제 궁합. 네. 아 실제로. 네네네네. 이런 동료로서. 아 동료로서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죠. 그쵸 그쵸. 아 나 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면은 저는 그럼 이분과 계속 그냥 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건가요? 같이 하시는 게 오히려 네. 신주님한테 조금 더 좋으세요. 아, 네, 운적으로 나... 조금 더 필수가 있어서. 아, 이분한테는 안 좋고 저한테만 좋은 건가요? 신주님이 조금 더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요, 예, 예, 좋네요. 저 타로 좀 더 한번 볼까요, 그러면? 타로 좀 더 똑같은 질문으로. 똑같은 걸로. 숫자는 똑같이 3개. 3개. 3개요. 숫자 4. 4. 네, 4. 그리고 아까 78까지 있다고 하셨죠? 네. 72. 신지개. 저의 궁합을 생각하시면서 불러야 돼요, 숫자를. 네. 떠올리시면서. 그리고 48. Love you.
기다려 꼬삼아. 그 카드도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 네. 시청자분들한테. 아니 저기 뭐야 좀 어설프다 그러는데 좀 전문적으로 해주세요. 네, 전문 아, 아 제대로 배우신 분이에요. 타로 그만 하면 안 돼. 오, 군아 너무 좋아요. 아 이것도 이것도 볼 줄 아시나 봐요. 네, 저도 타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자자자 나옵니다. 자. 아, 꿀잼각 1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뭐? 어, 궁합이 너무 좋게 나오네. 아, 너무 좋게 나온다고요? 이야, 와, 그래요? 지금 이 트로피들 혹시 보이세요? 예, 예. 네, 이 트로피가 트로피 여기 한번 트로피. 네. 타로 보시는 분들 아, 있으니까, 네. 트로피가 트로피가 이제 상을 의미하잖아요. 네.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둘이 되게 궁합이 되게 잘 맞으세요. 같이 뭘 해도 된다는 거죠. 아 같이 뭘 해도 같이 네. 기쁨을 나눌 수 있다. 아 왜요 오빠? 오빠 왜요? 야 심지 신인상 맞는 거 아니야 진짜? 오빠 지금 트로피가 총 4개나 모여요. 그러니까 트로피가 너무 좋아요. 많이 나오는. 그럼 선생님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나중에 네. 후반부 때 조금 네.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후반부 때 노력을 해야 된다. 본인이 신인상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약간 그런 거네. 어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아. 보시면은 이게 젖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옆에 젖는 부분. 네네.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아 마지막, 이렇게 좀 열심히 네. 후반 고군분투 해라. 고군분투 해라. 한 8월쯤 신인상 네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거지 뭐 뒤에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오빠랑 궁합은 좀 좋은 걸로 나와요. 궁합은 되게 잘 맞으셔서. 네네. 아니 뭐 일인자 아니야. 작도 쳐내. 왜 그래요? 지금 저희가 그 크론드 중에 혹시 배신할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있나요? 아 제가 안 그래도 네. 아까 그. 네. 사진 올라온 거 보고 네. 좀 얼굴을 봤는데 네. 약간 조금 구설수가 조금 돌아올 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신을 네. 한다기보다는 약간 구설수처럼 조금 이제 아, 말이 많아지거나 좀 엮일 부분이 약간 있다. 그러면 사진을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몇 번째인지 약간 조금 이제 네네요. 한번 볼게요. 이쪽 보시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태훈님 밑에 여기예요? 네? 여기 잘생기신 분. 네. 네. 이집때께 약간 배신의 상입니까? 약간 구설수가 조금 돌아요. 구설수가 돌아요, 네. 저 새끼. 네. 지금도 벌써 돌고 있는데. 그리고 운 자체가 약간 네. 우리 밑에 계신 분께서 네. 약간 조금 불안불안한 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입이 다리 부러져 있는데요? 아, 진짜요? 네. 네. 와.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거든요. 아~ 다리 부러져가지고. 오, 아 진짜 신기하네. 아, 저 새끼 조심해야겠네. 나 진짜 집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불쌍해서 안 되겠네. 아, 쪽집게라고. 나왔어. 너무 신기하다 진짜. 그 약간 구설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 그 아까 지금 보셨잖아요 사진. 네, 네. 혹시 저 그 신지랑 좀 궁합이 잘 맞는. 아, 잘 맞는. 것도 잘 맞는. 네, 네. 저 빼고. 네. 합방을 자주 하면 좀 이렇게 지금 잘 어울릴 것 같다. 일단은 오빠랑 저랑이 궁합이 최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요 중에 합방을 하면. 합방을 네. 하면. 합방을 오케이. 했을 때. 우리 오히려 여성분이 조금 더 괜찮으세요. 어디요? 우리 태훈님 네. 오른쪽 분. 아 홍선이가. 네네네네. 아 신지랑 홍선이랑 맞는다. 네네네. 오히려 좀 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왜냐면은 이 나이 차가 많이 나야지 이게 극과 극 이렇게 좀 오락가락 하니까 그 재미로 보는 거거든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뭐 약간 채워질 수도 있고. 아니 저희가 지금 둘 다 우리 둘만 아. 베스트 BJ가 아니고 정확하게 보셨네. 아 맞네 1BJ 맞네.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 하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맞네 소름 돋네. 왜냐면 베비끼리는 베비 딴 상태라 그냥 아 너 열심히 해라 약간 이런 건데 1BJ는 서로 딸라고 하니까 맞는다. 맞네. 네네네. 그리고 제가 여자 크루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고 아, 방금 말씀하신 그 막내거든요 그 친구가. 아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써니랑 아 이거 시청자 질문도 봤나요? 네 아 네네 네. 지금 신내림 받은 지 얼마나 되셨는지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2018년도에 지금 신내림 받아서 그죠 한창 기가 강할 때 네네 그때죠, 지금 한창 잘 볼 때. 네. 여러분들 편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알아서 이렇게 볼 테니까. 아 지금 제일 강할 때. 제가 가끔 지금 어깨가 좀 아픈데. 네네네. 혹시 뭐가 보이나요, 저? 아 제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신지님한테.
그래서 우리 심준님한테는 네. 어깨 뭐가 있진 않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올해에 좀 좋은 운들도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여기 부분에 좀 약간 좀 어둠의 그림자가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아니에요? 아,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왜 여기에요 앞에? 네. 아 어둠의 그림자가 그 있다. 어둠의 그림자라는 게 혹시 네. 구체적으로 어떤? 뭔가 약간 조금 어두운 네. 기운이 약간 보인다.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구설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약간 조금 몸에서 약간 좀 다칠 수 있는 부분, 사람하고 엮이는 부분들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뭔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다는 네, 거죠. 네네. 그럼 저 뭐 올해 큰 이슈 같은 게 있나요? 올해 아무래도 구설수가 조금 따르기 때문에 아, 이슈가 약간 조금 될 수가 있는 거가 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설수 때문에. 네네네네. 그럼 이게 제가 조심하면은 조심하면 충분히 팔 수 있죠. 아 네, 그걸 막을 네, 수도 네.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네네네. 제가? 네네네네. 혹시 뭐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말 조심이라든지 뭐 이런 아,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진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남자부사님 신내림 받으실 때 외관 쪽이랑 친가 쪽 네네. 어느 쪽 신을 받으셨나요? 행동. 네네.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네네네. 아 그 제가 진짜 이거는 진짜 정말 개인적인 건데요. 네네네. 그 이제 어쨌든 이렇게 신내림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혹시 제가 좀 기가 세 보이나요? 아 약간 기가 좀 약간 좀 있는 편이세요. 오. 약하신 편이 아니고 기가 아. 은근히 좀 있는 편이셔서 네. 그러니까 본인하고 비슷하게 기가 센 분들하고 같이 엮였을 때는 약간 네. 좀 부닥칠 수도 약간은 있지만 아. 그래도 약간 기가 그래도 비슷하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화롭게 좀 부닥친다. 그러니까 조화는 맞지만 약간 부닥칠 게 약간 얽힐 게 있어요. 아, 좀 세서. 네네네. 저희 크라운드 중에서는 그럼 제가 기가 제일 센가요? 기는 우리 신진님도 조금 세시고 네. 여기 우리 단장님도 조금 세. 시고 제가 좀 세죠. 부딪히지 맙시다 우리. 좀 세죠. 이거 봐또 약수 안 하네. 아, 점이나 봐요. 네. 아. 그저 질문을 좀그 타로도 볼수 있게 같이 한번 좀 점을 그 질문해 주세요. 아 지금 어쨌든 이제 궁금한 게 올해 금전운. 금전운. 아, 네. 아, 올해 금전운 중요하죠. 네네. 같이 보고 싶거든요. 네네네네. 뭐 먼저. 먼저. 아 제가 네. 먼저 볼게요. 제가 아까 한번 공수를 내려봤었는데 네. 우리 신인님 같은 경우에는 금전 쪽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가 약간 조금 올라가긴 하시는데 재물운이 너무 세세요. 그래서 약간 나갈 재물이 조금 많으시고 사무치나 보네. 근데 운 같은 경우는 올해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보다도 올해가 조금 더 올라가신대요. 아 점점 올라가는. 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아 네. 좋네요 그러면 이 카드도. 성장이 벌써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실 것 같아요. 네. 번호 한 번. 아, 알았어. 나가신다요. 난 좀 이따 물어볼게. 기다려. 자, 금전운이니까 숫자 7. 그리고 34. 24 하겠습니다. 자 과연 손을 왜 이렇게 떨어요? 아 저 수전증이 좀 심해요. 술 마셔요 혹시? 너무 심해요. 수전증이 너무 심해서. 네. 그래서 믿음이 갑니다. 너무 심합니다 수전증. 자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금전은? 아, 올해 금전은? 네 올해 중반까지는 좀 초반에는 괜찮은데 네. 이제 중반에 조금 노력하셔야 되고 네. 후반부에 좀 세요. 아 맞아요. 근데 초반에 지금 엄청 벌고 있거든요. 또 후반부에 좀 센. 네. 후반부에. 네, 후반부에. 아 후반부에 뭐 10월달쯤. 10월달쯤이요? 아 근데 센다는 의미가 뭐지? 이제, 집에 돈 빌려주거나 뭐 이런. 아 이제 뭐 빠져나가는 안 빠져나가 되는 돈인데 그쵸, 그쵸. 갑자기 어느 순간 빠져나가고 이제 아~ 그런 식으로 이게. 안 써도 되는 일이 이게 세 번째 카드가 또 개처 카드라서 네. 이제 본인께서 약간 조금 재물운이 조금 올라가시려면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된대요. 그래 아까 그 노전는 거랑 똑같네. 후반에 노조라고 했잖아. 이게 중간 적고 중간에 있는 카드도 약간 싸우는 거거든요. 네. 뭐 막 이렇게 상대방하고 본인하고 뭐 시청자분들하고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오고 가는 그런 게 좀 있는 거라. 아 설마 네. 저건 아니겠지. 어떤 거예요? 아니 집에서. 아니야. 아, 물어봐요 한번.
아, 제가 지금 결혼을 그 네. 했거든요. 긍정적이네. 저희 남편이랑 네. 올해 신지 언니 사주에 뭐... 자녀는 있나요? 자녀가 있다면 아, 자녀복은 있나요? 일단 이거 먼저 남편이랑 사이는 괜찮은지 올해 올해 괜찮은지 어, 갑자기 약간 이별 수가 그런... 있진 않는지 아 그쵸 그쵸 네. 어, 왜 이렇게 어, 세다 세다 어. 어, 네네 아 올해 같은 일단은 우리 신 우리 그 신진님 그 상대방 분 생년월일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지? 여기다 야! 잠시만! 야 모르는 거 아니지? 오, 막 적지 마라 뭐 모르면 이름만 어... 적으시면 돼요 이름 모르는 거 아니지? 헷갈리냐? 아 헷갈려가지고 어, 이름만, 이름만. 어, 미안해! 아, 이름 알지? 그래. 어, 저... 아니 알아 알아 깜짝 놀랐네 에이 무슨 소리 알아요 알아요 일단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이별성이 들어가진 않으시고요. 네. 오 다행이다. 오 약간 근데 약간 조금 성격적 같은 부분에서 약간 네. 상극되는 건 약간 있으시대요. 아 성격적으로 상극. 네 상극은 있지만 이게 이별성까지는 이어지진 않는다고 하세요. 아. 그럼 올해는 뭐 문제 없이 그냥 네 문제 없으세요. 사이 좋게 잘 지내는 상태인 네. 거죠. 조금 뭐 다툼 같은 건 있더라도 네. 이게 약간 조금 풀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다툼만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 문제점은 들어가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크게 싸우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저기도 한번 봐봐요. 타로도 한번 봐봐요. 신랑 거 아니에요. 네. 올해 자 생각하면서 신랑 생각하면서 뽑아봐요 숫자. 저도 궁금해요. 네. 자 신랑 생각하면서 숫자 9 9 50 50 66 66 오 60살이나 55살에 죽었으면 좋겠다. 아 뭐? 아니 첫 번째가 첫 번,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네. 아 첫 번째가 안 좋다고? 어. 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첫 번째가 초반부에 한 4월 달쯤에 좀 많이 싸울 것 같아요. 4월 달이 많이 싸운다. 다음 달, 다음 달. 다음 달이네. 다음 달. 다음 내가 무조건 보인다? 미안해. 어, 다음 달, 다음 달.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중반 6월 달, 7월 달, 네. 8월 달 그때쯤에 사이가 좋아요. 아 유치 좋고. 아 여름에 그때, 아니요 그때 아까 전에 그 금전운이 좋다고 했거든요. 맞네 맞네. 아 돈 많이 벌 때. 항상 마지막이 좀 아쉽네요. 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네가 왜 연말에 조심해야겠네. 계속 연말에 계속 노력해야 된다 그러고 뭔가 좀 안 좋은 게 계속 있네요. 그쵸, 그쵸. 항상 마지막에. 아 카드를 안, 거꾸로 네, 보고 네.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역방향 네. 또 이게 카드를 달라요. 섞어서 하기 때문에 네. 거꾸로 나왔을 때 좀 안 좋은 경우가 네. 좀 더 많아요. 아 그러니까 네가 연말에 안 좋아 지금 네. 근데 가운데 게 또 사랑의 힘이라는 카드라서 또 이때 또 자녀를 좀 노려보셔도 와, 자, 자녀 아까 물어봤잖아 정도. 네 여기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건 또 물어봐도 돼요? 아 자녀운이요? 어. 아 자녀운 한번 볼까요? 자녀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남자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남자 조금 더 아이. 들어갈 가능성이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막 올해를 따졌을 때는 올해 묶어 봤을 때 올해에 제가 뭐 자녀를 갖게 되거나 뭐 이런 일이다.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요? 네. 근데 우리 신지님 같은 경우가 네. 자녀를 만약에 가지시려고 하셔도 약간 자궁 부분이 조금 약하게 돌아가세요. 운이 건강 쪽에서 네, 자궁이 네. 그래서 약간 애가 약간 조금 쉽게 빠르게 들어가시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노력 여름에 노력하면 되겠네. 네, 여름에 노력을 네. 하셔야 확률이 좀 높으실 것 같아요. 여름에 한참 좋을 때. 그리고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좀 있어요. 네네. 지금 84년생이잖아요. 네네네. 그 건강을 조금 보고 싶거든요.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아, 네. 건강은 맞죠. 근데 건강 쪽으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궁 부분이 약간 검붉으세요. 네. 그런 게 보여요? 네, 저는 보여서 우리 또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네. 또 이렇게 검붉으신 색깔이고 자궁 그리고 네. 항문. 그리고 요런 학문이요? 학문도 민성 운이 약간 도서서 네. 좀 막 치질이나 아니면 뭐 용기 이런 거를 주의를 걸렸다는 게 아니고 주의를 해주셔야 조심하라는 거야 네 조심해 주셔야 된다 조심 네. 아니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조심해요?
약간 좀 뭐 많이 움직이시거나 네. 약간 뭐 또 오래 앉아 있으시면 또 혈액순환도 좀 안 되시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자궁도 안 좋으셔서 네. 자궁 뭐 항문 뭐 용종 약간 이런 하혈 이렇게 하혈. 또 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밑에 쪽이 안 좋대요. 피가 좀 안 좋으세요. 밑에가 어떤 조상님을 받으셨어요? 투시 능력 상타치 어떤 조상님을 받으셨냐고. 아 저는 이제 할머니. 할머니. 네, 네. 저희가 몸주가 또 대신 할머니이셔가지고 그 외가인지 친가인지 아까 물어보셨거든요. 아, 외가 친가. 신라야 형하고 합방에도 도는 사람 알아서 와라 키우. 그게 조금 틀려요. 조상 가문, 신가물이 있는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신가물 쪽이기 때문에 외가 친가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저는 약간 이제 몸주 대신 할머니. 네, 네, 네. 저는 용궁 계열이라. 아, 용궁 계열. 네네네네. 바닷가 계열이네요. 네, 네. 바닷가 계열. 왜? 맞잖아. 바닷가 계열. 어, 맞아요. 맞아요. 용궁 계열이 나다. 바닷가 계열이야. 산골짜기도 아니고. 아니 근데 바닷가 계열. 아까 뱅어형 뱅어형 무슨 소리예요? 뭐 합방 뭐 아까 뭐 데리고 오라는 게 아까 무슨 뜻이죠? 뱅어형이랑 합방한 적 있어요? 아, 우리 뱅어 형이랑 원래 같이 오려고 했거든요. 아, 같이 네. 오려고 했는데. 아, 데리고 올 사람 데리고 오라고. 뱅어 형이 또 바쁘셔가지고. 타로 아저씨 빵 터졌다. 아, 제가. 타로도 봐봐요. 타로도 방금. 건강문이요? 네, 건강문. 올해 언제 뭐 좀 안 좋을지 뭐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연도에. 아플, 1년 한 번씩 또 아픈 그런 게 있으니까. 아, 그쵸, 있어요. 숫자 한번 불러주세요. 15. 15 32 32 77 77 어 배비운 예 네, 물어봤어요. 상복이 있대요. 있습니다. 오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아 큰일이네. 건강이요? 네. 네. 언제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일단 다 거꾸로 나온 건데 요 네. 카드가 경계 카드가 또 거꾸로 나오고 이게 첫 번째가 망상 카드예요. 또 꿈 카드 또 이게 멀리 바라보는 또 전령 카드이기 네. 때문에 술 같은 거 뭐 잘 안 하시겠지만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좀 좋으세요. 이번 연도는 담배 끊어. 건강 이번 연도는 건강을 좀 조심해야죠. 아 건강을요?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아니 안 그래도 약간 체력도 떨어지고 목도 좀 아프고 아까 어깨도 사실 진짜 아픈 거였거든요. 네네네. 어쩐지 아, 검은 기운이 또 보이더라니. 검은 기운? 아, 아 그놈의 검은 기운. 근데 지금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네요 이게. 나도 신기하다. 아 저도 진짜 소름 끼쳐요 지금. 올해 지금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건강이? 네 건강이 좀. 아 그 주의해야겠네. 네, 주의해야 될 이게 것 주의를 한다고 고쳐지는 거 맞죠? 운이지만 이게 나왔지만. 그렇죠. 어떻게 들지는 일단 네. 하체 쪽으로 약간 치질 그래 잘 앉아 있지만 네네네 폐계로 운동 같은 것도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스타일의 BJ나 팬을 네. 조심해야 할까요? 아 드립이야 담배 안 피워. 어떤 스타일의 BJ나 팬을 조심해야 되냐고. 우리 신지님이요? 네. 아 어떤 스타일의 BJ나 팬을 조심해야 할까요? 어떤 스타일? 약간 뭐 있잖아요, 막 독하다든지 뭐 착한 뭐 제가 이런.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말이 너무 많은 사람 그런 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말 많다고 나쁜 게 아니고 말이 많은데 약간 그게 약간 조금 실수를 조금 저지를 수가 있어요. 말을 많아서 실수를 조금 해서 약간 조금 아, 저 보고 얘기해요 그냥. 아, 네. 그럴 수가 있어. 저 아니죠. 네. 저 아니죠. 저 아니죠. 네. 아유 그렇고 아까는 궁합이 제일 잘 맞다면서 아 궁합이 잘 맞긴 한데 어 약간 말이 아 주새끼 주새끼 금강지 아. 금강지 조심해야지 말 제일 많은 놈 어 맞네 정확하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신점을 봤을 때 저한테 누가 보인다고 네네. 그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누가 보여요? 아 누가 있는지 네 그때 그걸 한번 말씀을 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네.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건 따로 없으세요. 그쵸 없죠? 네네네네 없습니다. 아니 전에 그 봐주신 분이 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래 아니었어. 그니까요. 아, 괜히 걱정해가지고 너무 치장하고 다니시더라고. 이렇게 띠리띠리 밥 먹어봐 하고 이제 또 질문 또 해보세요. 예. 아 일단은 준비한 질문은 다 이제 물어보긴 했는데 아 약간 건강 그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약간 좀
걱정이 아니, 되긴 하네요. 운동하면 되죠, 운동. 운동하면 돼요. 몸 관리하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케겔 운동. 운동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드세요? 네, 비타민 챙겨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타민이라든지 이제 막 눈에 좋은 거 이런 것도 막 아, 네. 먹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또 신지가 물어봤으면 하는 것도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저기 벤치보드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 혹시나 치우즈 BJ 하늘에서 떨어질 복은 없는지. 하늘에서 떨어질 복은 없는지. 아 이렇게 아직 약간 대운이 들어서기에는 조금 더 걸리실 것 같아요. 아. 대운이 빨리 다가오는 편은 아니셔서. 절전 노력하면서 올라가는 네, 스타일. 네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생각이 뭐 아 여기에 맞는지 지금 데뷔 달면 지인이 찾아오나요? 네. 여기가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더 잘 될지 뭐 이런 거. 아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그러니까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약간 조금 부담감이라든가 그러니까 심적인 스트레스가 약간은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 저 그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게 깔려 있으셔도 여기 계속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으실 것 그러면 같습니다. 여기 이 동아리 혹시 네.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저거 타로 좀 보는 거. 어떤 나가? 나갈 분이 있는 탈퇴. 탈퇴 이런 게 있는지. 아 신지가 올해 탈퇴할지. 올해 안에 탈퇴할지. 카드 한번 불러주세요. 네. 신중해야겠다. 나도 궁금하다. 21. 3. 3. 네. 그리고 63. 63. 21, 3, 63. 자, 과연 미리 자르려고. 자, 어떻게 나왔나요? 중반부에 조금 위기가 한 번. 아, 중반부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중반부에. 예. 근데 네. 중반부에 위기가 있는데 네. 마지막에는 너무 좋게 나왔거든요. 아, 너무 좋게 나왔어요. 또 트로피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 트로피 신인상 무조건 맞는다 이거네. 트로피가 원래 그러니까 이거 맞네요. 근데 중반에 또 돈 잘 벌 때 아니야. 원래 트로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자주 없고. 아 진짜. 우와 저 트로피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 근데 이게 이거 맞네. 중반에 돈을 많이 버니까 흔들리지. 돈 많이 버는데 그냥 나갈까? 아 무슨 맞잖아요. 소리예요. 뭘 중반에 탈퇴해서 신인상 아, 만든 잠깐만요. 거야. 잠깐만요. 오빠 우리 또 원래 그거 트로피 오빠가 주는 거 아니에요? 아 뭐 트로피 작년처럼 내가 줄 수도 있는 거지. 작년에 저 오빠가 트로피 저 두 개 받았거든요. 그럼 뭐 네 개 주면 되는 거네. 아 요번 저거 맞춰야 되니까. 대통에서 주는 트로피인가 보다. 아 괜찮네. 또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 물어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신지가 또 물어봐야 될 거. 연말 트로피니까 본부장님. 올해 한 5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받겠네. 신지님은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는 일단은 준비한 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 이거거든요. 네. 근데 혹시 뭐 저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올해에 약간 네. 구설수가 조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시비수도 같이 들어와요. 시비수가 이제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시비를 팬들이 그냥 어떤지 걸거나 물어봐. 누가 그런 게 조금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왔었어요. 네,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본인의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네, BJ는 적성에 의외로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네. 왜냐면 제가 10년 넘게 원래 그 치과에서 일을 했다가 오빠를 만나면서 이제 바꾼 거거든요. 네, 이쪽이 길이라고 하십니다. 할머니께서 네. 아 이쪽이 길이라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쪽이 또 본적으로 제일 좋대요. 제가 그 오빠 진짜 잘 만났네요. 오 신기하네. 개인 진짜 개인. 저 아까 또 봐주실 것도 없어요 뭐. 뭐 이렇게. 아까 건강 주의도 있었고 네. 뭘 쪽으로 하면 또 더 잘 될 수 있을지 약간 그런 거. 어떤 걸 조금 더 하시면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면은 더 잘 될지. 예, 이 친구가 지금 뭐. 댄스라든지 네. 뭐 이렇게 노래라든지 네. 뭐 이런 거랑 뭐 있죠? 지금 한 주로 하는 컨텐츠가 돌아다니는 거라든지 야방 뭐 어느 쪽으로 더 끌리는지 세 개 중에서 야방 댄스 뭐 노래 중에서 골라 드릴까요? 그러니까 춤 노래
네. 야방, 이제 뭐 토크, 그렇죠. 그리고 야방. 쿡방. 쿡방.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맞는지. 춤, 노래, 야방. 춤, 노래, 야방. 춤, 노래, 야방. 춤, 노래, 야방. 제가 볼 때는 일단 야방도 괜찮으신데 네. 오히려 춤을 조금 더 좀 갈고 닦으셔가지고 어. 노력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그치, 그치, 그치. 춤을 좀 더 추긴 춰야 돼. 춤을. 네. 어. 그런 거 있고. 춤을 더. 너 평소에 막 궁금한 게 별로 없었구나. 이, 나름 이거를 짜온 건데. 근데 올해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셔가지고 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올해 근데 출발이 좋아요. 스타트가 아주 좀 어마어마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좋으십니다. 올해가 올해 너무 좋고 네. 후반기에만 조금 자녀는 오래 보이나요? 8호로 제가 지금 이제 그 저희 크루원 중 한 명이랑 고전 콘텐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저는 할 때마다 너무 신이 나고 재미있는데 어떤 거 하세요? 일단은 그 나이트 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오.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앞으로 계속해도 잘 될지 저희가 게스트분도 모시고 하거든요. 계속해도 네. 꾸준하게 올해까지 잘 되실지.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올해를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운이 좋으셔가지고 잘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후반기랑 그때쯤에 약간 조금 뭔가 약간 갈리는 게 약간 있으세요. 그래서 약간 그때쯤 돼서 조금 바꿔주시는 것도 약간 조금 약간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 후반기면은 와 되게 오래 하는 건데 그렇게 그쵸. 오래. 아 그럼 어쨌든 지금 하는 거는 괜찮으니 계속 유지를 유지를 하되 조금 지나고 나서 좀 바꿔주는 것도 나을 것 같다. 아, 좀 바꿔서. 네. 아무래도 좀 이제 뒤쪽에 또 상법도 많이 있으니까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과의 속궁합은 어떤가요? 아 남편분하고 속궁합이요? 네. 아 이거 속궁합은 아니, 8호로 보셔야 돼요. 내 속궁합은 왜 오빠가 네. 궁금해요. 안 좋은지, 좋다 좋다 하니까 안 궁금하잖아. 좋은지. 해봐요 속궁합 8호로. 자 오도록 할게요. 1 27 76 자, 아주 솔직하게 아 속궁합을 오 잘 보여주시고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니까 아,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예 속궁합은 네 솔직히 말하면 좀 안 좋은 거 아, 이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좀 어떻게 좀 좋기야 한데 너무 안 맞는 네? 속궁합이 안 맞는다고요? 이게 중간에가 고민 좌절 카드예요. 이게 둘 중에 한 명이 약간 불만족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카드가 되는 카드인데. 네, 맞아 맞아 요카드, 요카드 남편을 막 시킨다 그랬어 자기만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만족을 못한다 약간 그런 카드고 끝에 카드가 약간 네. 가족끼리 막 행복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를 갖고 싶은 욕구가 약간은 있는데 약간 이제 속 궁합 쪽에서는 약간 조금 한 명의 불만족을 좀 많이 한다 만족을 못한다 만족을 못한다 네 조금 더 노력을 해라 거짓말했어 나한테 좋다고 했잖아 그럼 좋아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좋아하는데 싫다 그래 아 근데 여기도 오빠 트로피가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네. 좋은 건가요 어떤 아까 그 카드에 보니까 네, 트로피가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아까 근데 그게 거꾸로 나왔잖아요 아니 이거는 똑바로 위로 나왔어. 나왔는데 아까 위로 나왔어. 아 위로 나왔어요 네네 카드를 제가 아까 잘 안 봐가지고 아예 신지를 만족한대요 아니요 저도 불만족이에요 아야 거짓말했어 나한테 거짓말했어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점인데 솔직하게 봐야죠 그리고 요 미드 불만이라니 혹시 그 미드를 많이 충고를 많이 받아요 혹시 수술하면 네. 좋을지 안 좋을지 아 수술하면 네. 아, 본인이 물어봐요 이런 거를 아 수술을 했을 때 잘 되는지 네 그쵸 그런. 그쵸 근데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술을
오히려 수술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이제 안 좋게 약간 좀 피통 찰 것 같거든요. 수술이 좀 잘못돼서 피통을 차고 있을 것 같아요. 안 할게요. 그래, 안 해야 되네. 안 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염증 생기고 막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몸 조심해야 되는구나. 네네네. 올해는 또 특히나. 그 혹시 그러면 얼굴은? 아, 얼굴은 하셔도 돼요. 여기는 하면 안 되지만 얼굴은 괜찮다. 여기는 해도 된다. 아, 얼굴은 꼭 해야겠다. 아니 왜냐면 얼굴은 말이 아니다. 아니 근데 이 친구 지금 얼굴이 좀 까만 편이잖아요. 아, 네. 이유가 있나요? 이거 뭐 어떻게 뭐 보이나요, 뭐? 아, 뭘? 근데 그냥 원래 까만 것 같아요. 원래 까매요. 네, 뭐 때문에 까만 게 아니고. 물기대하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냥요. 아니 막 던지네. 200 수술. 아니 우리 엄마가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는데 아 원래 그래요. 제가 좀 까매요. 아니 뭐 문제가 있나 했어요. 문제 없다네요. 네. 이게 뭐 관상적으로도 조금. 아, 관상은 관상. 지금 있는 팬들은 잘 유지될까요? 네, 여기. 네. 네. 근데 점은 복점도 있는데 네. 얼굴은 약간 좀 도화지 같은 게 좋은 거라 점을 다 빼주시는 게 일단 좋으시고. 아. 그리고 이마가 부부와의 합을 좀 의미를 많이 하시는데 약간 네. 조금 살짝 들어가 있어요. 네네. 약간 이게 약간 욕구불만 약간 이런 거를 좀 뜻하는 거긴 하거든요. 욕구불만. 제가 욕구불만이요? 아, 관상적으로 이렇게 부부와의 합이 욕구불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마 같은 데다 약간 살짝 좀 필러를 관상적으로 약간 넣어서 조금 볼록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마에 필러 꼭 넣어라. 네. 이마에 필러. 이마에 필러. 좀 동그랗게. 저는 약간 동그랗게. 코를 높이고 싶은데. 네네네. 코를 높여도 좀 괜찮아요. 아, 코는 높이 말고 이게 좌우 이렇게 비틀어진 거를 많이 봐요. 아, 옛날에 한 대 맞았구나. 아, 근데 일단 코는 뭐 얼굴이 까매서 후반에 기운이 안 좋은 뭐 건가요? 몸적으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이제 본인께서 약간 뭐 중령부 이렇게 조금 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발복해지는 그런 또 관상을 또 갖고 계세요. 아, 그럼 뭐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아, 네, 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된다는. 네, 하면 조금 더 좋겠죠? 네. 여기 쪽으로. 네, 코는 하면 다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관상이 뭐가 있나 봐요. 뭐 하면은 진짜 운도 바뀌고 그래요. 아, 네, 조금 바뀌어요. 네, 충분히 바뀝니다. 그 혹시 막 손금 이런 것도. 아, 네, 저 손금 되게 잘 보는데. 아, 진짜 좀 네. 그러면 손금도 한 번만 양손 다. 네, 이게 후천적, 선천적인 게 달라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양쪽 다 볼게요. 일단 우리 신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일단 명예욕도 욕구가 일단 많이 연결이 들어가시고 감정선이 좀 깊어요. 감정선이라는 게 이제 본인이 약간 감정적이게 또 바뀔 수도 있고 뭐 눈물이 많아질 수가 있다던가 사람 자체가 물론 뭐 공허하거나 그런 건 없겠지만 사람이 외로워질 수도 있고 공허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심리적인 그런 마음 자체가 조금 깊어질 수가 있다고 나오시고 손금에서는요. 손점이랑 좀 다른 건데 일단은 생명선 자체는 되게 생명선이 오래 산다 이거보단 건강을 의미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손금에서는 건강 쪽이 조금 더 좋다. 좀 오랫동안 연결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나오시고 자녀운도 좋고 약간 근데 약간 지혜롭거나 이런 선이 있어요. 지능선이라고 있는데 네. 그거는 조금 짧아요. 그거는 약간 짧으셔서 아, 지혜롭지 못하다. 네, 조금 짧다. 명예욕의 일진이라고. 네네네. 근데 손금에서는 건강이랑 다 좋게 이어져 있으셔서 괜찮으신 것 같아요. 손금은. 그 손금은 그 괜찮네요. 그러면. 네네, 손금 괜찮아. 뭐 자녀운도 괜찮고. 네네네네. 그 뭐 금전운도 나쁘지 않고 네네네네. 건강운도 좋고. 네, 그렇죠. 그럼 뭐 지금 남편을 잘 만났는지 이런 것도 나오나요? 아까 그거는 궁합에서 봤던 거. 아, 손금에선 부부 그건 안 나와요. 아, 손금에선 안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이 손금에 이렇게 M자가 있으면 좋다고 하던데. 아, 네네네네. 그게 맞나요? 근데 이게 M자가 있으면 좋긴 한데 또 사람마다 틀려요. 이게 약간 조금 뭐 보통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으로 알고 계신데 네. 이게 약간 선천적으로 타고난 손 그리고 후천적인 손 이게 남자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좀 틀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M자도 약간 모양이 좀 다르시고 M자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겹쳐 계셔가지고 아 이게 진하게 그럼 이렇게 딱 있어야 되나. 무조건 자기가 좋은 건 줄 알고 맞추려고 그래. 계속 일부러 좋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아니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세 개랑 삼지창이랑 M자가 좋은 거라고
M자 있을 대머리 되는 거.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뭐 이제 진짜 궁금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좀 해주시면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 아 지금 다 물어봐가지고. 다 물어봤지만 이제 네. 네, 최종 이제 막 그러면 이게 좀 정리를 좀 선생님께서. 올해 정리를 그럼 내려드리자면 네. 일단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재물운 조금 좋지만 좀 새어나가는 재물만 조금 메꿔주시면 나쁘진 않으실 것 같고요. 건강 쪽 같은 경우에는 자궁 그리고 항문 약간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고 네, 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는 약간 구세수처럼 조금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를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도 약간 있고요. 남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 남자 사람을 좀 주의해야 될 것도 약간 있으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별수 뭐 이런 건 없으시니까 특별히 주의할 건 없으신 것 같고요. 올해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네.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상복도 있으시고 좋으십니다. 상복도 있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비는 저기 방송국 찾아가서 넣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지였습니다. 우리 신지는 이제 또 우리 4인 또 집합 금지니까 나가서 저 그냥 네. 가면 되죠?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아 진짜 안녕하세요. 네, 후련하게 잘 듣고 갑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손님을 감사합니다. 또 제가 또 모셔오도록 할 건데 다음 손님 준비 좀 해주시고 신지는 바로 나가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짐 챙겨서 나가주시면 돼요. 나와주시고 스케일 운동 하세요. 근데 스케일 운동이 뭐예요? 케겔 운동. 아 케겔 운동. 네, 엉덩이 힘주는. 아니 네, 지금 봤는데 이거 이렇게 타로랑 네, 네. 이 신점이랑 어떻게 보니까 좀 비슷비슷하네요. 오 그러네요. 너무 똑같이 나와. 원래 그게 잘 보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그쵸. 그런 거. 아니 그 자신이 없어요. 아니 보면 이렇게 좀 뭔가 어설프다고 하니까 좀 더 자신 있게 좀 좋겠다. 손이 떨리는 거는 뭐 어떻게 뭐 점이 잘 나와서 그런 거다든지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조금 일단 옆으로 계속 이렇게 숨어게 여기 있다가 계속 이렇게 숨는 거 같아 가지고 자신 있게 봐주세요. 자신 있게 마스크 내리면 되게 잘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좀 잘생겼는데 약간 좀 신비 영화 들어갔는데 나중에 소개팅 한번 그때 방송 때 한번 나와주세요. 좀 꾸며가지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우리 또 뭐 여자 우리 소개팅 방송이라든지 이럴 때 오시면은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남캠 하시면 돼요. 타로 보시지 마시고 남캠을 하시고 그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소개팅 방송 때 한번 불러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나랑 술이나 한잔 먹자. 아, 네. 저 뱅어 형 낚시하는 데 가서 아 네네네 그 낚시해서 그 헤쳐가지고 소주 한잔 하는 게 맞아. 소개팅 여자 좋아해? 당연하죠. 아, 그렇지, 그렇지. 뭐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뭐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네, 아무튼 점이 정확하다. 내가 봤는데 소름 돋게 좀 막 나오는 것도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음 손님도 정말 어떻게 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그분을 좀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따 배추킬러도 좀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아, 자, 예, 또 예, 다음 손님 이제 준비되네요. 다음 손님 들어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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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소개팅 분위기가 되나 또. 옷도 좀 색깔도 맞춰서 입고 왔네. 네. 인사부터. 자,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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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홍무선. 네. 네. 어, 둘 다 잘생겼다. 웬일이야? 아니 갑자기 좀 전 봐야 되는데 소개팅 분위기로 되는데. 너무 좋은데요? 손이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런 건 없었잖아. 아 이쁘셔가지고. 아까 그 얼마나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데. 자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아 소개팅 방송 때 저랑 하시면 되겠네. 자 여기는 저희 댄스 동아리 그 그루원 이제 홍수산이고. 이제 질문을 준비해 왔죠? 네. 저희 준비해 왔고 하나씩 또 우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네. 빠밤. 자, 저는요. 이제 지금까지 막 좋아서 사귄 남자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로 찐 사랑을 할 남친이 언제쯤 생길지. 역시 어린애라기 좀 다르네.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일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저 혹시 여기 찐으로 어린이다. 아, 네. 찐으로.
아, 너 왼손잡이였구나. 네. 오, 글씨를 왼손으로 쓰네. 신기하네. 오. 이거가 시예요? 아니 아니요. 그냥 여기까지만 적으실게요. 이거 혹시 양력인가요? 음력이요? 양력이요. 그럼 제가 음력으로 해서 해드릴게요. 오호. 들어갑니다. 일단 연애운. 네. 연애운 일단 볼게요. 일단 근데 우리 써니님 맞죠? 네, 써니님 같은 경우가 올해인가 약간 좀 남자 보기 좀 없어요. 올해요? 남자 보기 약간 좀 안 들어오고. 아, 남자가 들어서더라도 약간 본인하고 약간 안 맞는, 약간 이제 아, 본인하고 약간 성격도 안 맞고 약간 흐지부지하게 끊길 수가 있고 약간 조금 본인이 상처받는 그런 거네. 약간 그런 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뭐야, 도대체 언제 좋아져? 진짜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하겠다라고 따지신다면, 아, 저는 20대 한 중후반 분은 되셔야지 정말 이제 찐 사랑을 만나실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거네. 네네네. 아, 맞아요. 네, 아, 타로도 이거 한번 보세요. 아, 타로도, 타로도. 이것도 똑같은 질문. 아, 똑같은 질문. 1번에서 78번까지 숫자가 있어요. 1번에 7. 그 중에 세 장을 숫자를 불러주면 돼요. 1, 23. 23이요? 예. 그 다음에 56. 그래, 방송이나 열심히 하자. 자, 어떻게 나왔어요? 네, 카드 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왜 안 좋아해? 네. 아. 아니 타로 보실 때 안 좋으면 얘기를 머뭇머뭇거려 계속. 아니, 그냥 시원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아, 시원하게 네. 하셔도 돼요. 올해 네. 이제 지금 3월이잖아요? 네.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3월에 네. 노력을 많이 하셔도 네. 이제 중간에 한번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 아니 없는데 헤어져요? 네, 아니 다시 만나도 아, 만약에 다시 만나도 중간에 한번 헤어지고 노력을 해서 다시 만난다고 해도 그냥 이제 끝이에요. 아예 헤어짐이 이제.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또 이렇게 온몸에 붕대가 막 감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께서 막 상처받고 답답하고 네. 아, 요지부동하고 아. 막 그런 카드예요. 아, 아니 너 남자 숨겨둔 거 아니야? 아, no. 아, 그게 네. 있는 거예요? 아니 없어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이제 생겨도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생겨도 이런. 아, 생겨도 그렇다. 네, 열심히 방송할게요. 역캠이나 오래 해라. 아. 어, 약간 이런 뜻이네. 이 점을 휘틀리 형이 좋아합니다. 예. 어, 우선 파이팅 형이 좋아하고. 아닌가? 아, 둘도 만날 수 없다는 거네. 아, 네. 다음 질문. 네. 약간은 이성들이 저를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그거는 무슨 질문이야? 그거는 그 남자로서 물어보는 건데. 어떤 면이 헷갈리는 면이 있나요? 네. 새로운 점이네. 점이 아니고 이거 남자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는 내가 어디 모습이 좋아요? 이거잖아. 어때요? 어디가 좋아요? 솔직하게 해주세요. 정말 봐야 되는데. 아, 소개팅 아니야. 어우, 너무 어렵네요, 이거는. 제가 어디가 좋아요, 이거. 천생연분이냐, 여기가 지금. 무릎팍도 사라고. 아니면, 식구를. 남자분들이 타로로, 네. 남자분들이 우리 써니님을, 어떤 면을 좀 좋아하는지 한번 뽑아보세요. 아. 어떤 면을 좀 좋아하는지. 아, 오케이. 질문이 어떤 거죠? 저의 매력 포인트. 아, 매력 포인트. 매력 포인트. 자, 숫자 세 개. 33, 55, 66. 아, 66 사이즈. 55kg. 아, 네. 어리 33인치. 네. 55, 66이야? 네. 아니 뭐 질문이 3땡, 5땡, 6땡이요? 있잖아요, 저를, 저한테 막 꽂히는 매력 포인트. 또 고개를 또 가우뚱 하셨어요, 고개를 가우뚱. 더블 H, Y, Y. 요게 다 거꾸로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다 거꾸로 나왔는데. 뜻이 어떻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해야 되는 인생이군요. 이게 또 가운데 때 주고받는 사람들 대가성 막 이런 카드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올해는. 아 외롭다. 마음만 주고 아. 이제 어 이런. 네 방송이나 방송이나 했다 그러면은 올해는 연애가 조금 아, 오케이. 아 연애가 좀 힘들다. 네, 그러니까 네. 연애를 해도 이제 찐사랑을 못 만나요. 아 찐사랑. 23살인데 아직도. 아니 그 히틀 형이랑 저기 떠나는 건 아니지 이것 때문에. 어. No. 그다음에 어 제가 결혼은 언제 할지. 결혼은. 제가 아니 뭐 지금 연애도 안 나왔는데 무슨 결혼이 언제쯤 결혼할지 저 빨리 결혼하고 싶거든요. 결혼을 빨리 하신다. 아 근데 우리 써니님 같은 경우에는 네. 30대 초반부의 운이 닫혀버려요. 결혼 운이 다물어져요. 그러니까 30대 초반부 33살이 넘어가면은 결혼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에 하셔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운은 열려있는 건데 이게 점점 갈수록 다물어지는 거죠. 이게 닫혀버리면 못하세요. 어 이게 찐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 네네. 어. 약간 빨리 남자를 만나셔야 되는데 올해는 좀 힘드셔서 아, 좀 안타까워요. 올해는 아 이제 23살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직 한 7년 남았으니까 여유 네. 있지 뭐 7년 네. 정도면. 열심히 노력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다음. 아니 타로 어. 좀 더 봐봐요. 결혼 언제 하는지. 자 결혼을 생각하면서 숫자를 세 개 불러보세요. 네. 아직 멀었죠 23살인데 여러분들. 24. 23. 3. 69 70 몇 가지 있다고요? 78이요. 72요. 69. 네. 69를 우리 애들은 다 좋아하네. 어, 그러니까요. 그냥 생각이 나는 거라서. 와. 자, 야스나 왜 안 좋은 거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다 안 좋아? 너 왜 이래요? 아, 왜 이래요? 저는 혼자 살아야 돼요? 칼이 꽂혀 있네요. 네. 아, 왜 이래요? 그건 뭐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지금 23살이시잖아요. 네. 23살에 남자 운이 되게 많이 없어요. 네. 남자 운이 없다. 그냥 네, 많이 없고 이제 중반 때쯤에 26 그때쯤에 조금 생겨요. 조금 생기고 마지막에 28, 29 때 또 없어요. 아, 26 때 무조건 결혼해야 되네. 남들을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25 때 그때가 좋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마지막 후반부 때는 좀 떠나가는 추세? 아, 그때 그 애를 낳고 빨리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네. 오, 아, 좋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 열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열흘들이 잘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데 네네. 한 명이 빠지면 좀 위태할 것 같은데 네네. 그 한 명이 없어지면 진짜 힘들어지는지 네. 그런 거 좀 한번 봐주세요. 네. 빠졌을 때 힘들어질지 거의 그 상위권 그 한 명이 다 하고 있어가지고 힘들어질까요? 제가 그럼 이거는 한번 제가 한번 타로 제가 타로로 네. 이거 타로 제가 한번 타로 되는구나 사드릴게요. 아 웃음 끓인 자는 방송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숫자 1에서 78번 중에 숫자 3개 일단 고르실 거예요. 네. 근데 일단 그 상대방 닉네임이라든가 떠올리면서 휘틀리 님 떠올리면서 숫자 3개 골라주세요. 야, 이거 중요하거든. 왜냐면은 휘틀리한테 충성을 다 해야 될지 아 그냥 대충 해도 될지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 방송 인생에서. 28. 아 28 욕부터 바로 휘틀리 생각하면서 28을 28번 48 네 53 53? 53이요? 네, 네. 53 자 53 자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놀이도 나오냐? 네, 떠났을 때 왜요? 와우 와우 잠시만 왜요 뭐야 꽉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나온 건데요? 카드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칼이 엄청 많네. 네.
탈 카드 나오셨고 이게 도준 카드라는 거 도망가는 카드예요 이 카드. 배를 타고 남자랑 여자가 떠나고 있는 카드인데 이게 본인이 만약에 이분이 떠나버리면 또 똑같이 안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열혈이 또 따는 떠난다는 그런 게 돌아온다든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꽉 잡으셔야 돼요. 꽉 잡이야. 무조건 잡. 우리 그렇죠. 히맨 히맨 그렇죠. 야 진짜 저 평생 저 잘해야 된다. 10대 빨리 해드리고 빨리. 10대 해드리고. 야 충성을 다해야 된다 진짜로 이거는. 큰일 나겠는데 진짜. 어떡해. 신기하다 점이 진짜. 진짜. 소름도 다 버리네. 정말 너무 준비한 거지. 너무 다 안 좋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왜 이러지? 아 베스트 BJ 우리. 걱정 마라 예비 열혈 후보자는 많아. 베스트 좀 물어봐봐. 네, 저 베스트 BJ가 올해 안에 될지. 올해에 가능할지. 네. 베스트. 합격은 가능할지 합격은. 야 이거 타로도 보고 불안한데? 이거 둘 다 봐야지. 지금부터 계속 불안한데? 야 근데 아까 심지어 좋게 계속 나오던데 근데 올해에 합격운이 약간 조금 들어서긴 한데요. 네. 들어서긴 하는데 네. 약간 예를 들어서 막 50%라고 따지면 한 65% 정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35%가 부족한 거죠. 제가 봤을 때 합격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제 본인께서 조금 이 기세를 좀 몰아쳐가지고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근데 합격은 그래도 조금 뭐 좀 높게 나오셨으니까. 이번 달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진짜요? 이거 봐. 높게 올라왔으니까요. 데뷔 운은 있냐? 저 타로도 한번 봐주세요. 네. 합격 운은 이제 올해. 타로 좋게 나왔으니까. 데뷔 합격을 생각하면서. 4. 네. 55. 50. 44. 55, 44? 예. 그러니까 타로 볼 때마다 타로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기하네 진짜 이거. 소름 돋게. 자. 궁금하다.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궁금해요. 아 왜 또 뒤집어요? 왜 그래 표정이?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세 개가. 네. 네. 무슨 뜻이에요? 초반에 노력을 하는데 좀 떨어져요. 기세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중반에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중반이요? 네. 올해 중반? 이번 달. 이번 달입니다. 올해 6월에 힘들죠. 6월 중반 때. 그리고 이제 후반부 때. 9월달에서 12월달 때쯤에 노력은 하는데 계속 돈이 새요. 돈이 새? 뭐 집에서 돈 달라 그러나 보다. 카드가 보시면은 물에서 이제 물이 새는 물이 물이 새나. 네, 그래서 이게 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은 카드인데 거꾸로 나왔어요. 왜 자꾸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러면 그나마 초반에 운이 제일 좋네요. 네. 그럼 초반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무조건 따야 되네. 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열심히 해서 무조건 따야 되네. 운이. 아 진짜. 또 이렇게 계속 질문해 보세요. 지금 아침에 길거리에서 춤추고 이제 일광욕을 하는 컨텐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아 아침에 춤을 추면서 광합성 컨텐츠를 하는데 잘하는지 잘 맞는지요. 잘 맞는지. 근데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공수가 나온 거는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좋은 방향이 아니라. 네네네네. 근데 잘하고 계실 텐데. 맞아요. 근데 시청자는 올라갔는데 뭔가 계속 경찰이 나타난다든지 누가 방해를 한다든지 아까 지금 그러거든요. 방송 보신 거 아니죠? 안 봤어요. 신기하네. 와. 진짜 방송 중에 영정당한 사람 오고 경찰 진짜로 막 신고 당하고 막.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를 하면서 살피면서. 네네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진짜. 와 미치겠네 진짜. 그거를 또 어떻게 타로 해볼까요?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건지.
혹시 카드 다 뒤집어 놓은 거 아니죠? 그러면은 11. 그다음에 46. 58. 저 58. 네. 몇 장까지 있다고요? 78. 그럼 저 78 하면 78 부르면 계속 78까지 세야 돼요? 아니요, 맨 뒤에 거. 뒤에 거. 아, 네. 네. 자,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종이 나왔나요? 아, 이번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네. 이렇게 나왔는데 뜻이. 뜻이 이제 올해 초중반 때 조심하시고 네. 이제 후반부 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계속하셔도. 후반부? 네. 후반부는 겨울 아니에요? 근데 겨울에 별풍선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돈을 받는 카드가 나왔어요. 아, 겨울에 돈 받는 카드가? 네네. 와. 겨울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를 해서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아, 다른 걸로 해가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단장님과의 케미? 궁합? 이런 거. 아, 나랑 궁합? 네. 아, 아까 신지가 봤던. 네. 궁합. 네.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우님하고 네. 우리 써니님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근데 궁합은 아까 분이랑 비슷하게 신지님하고 비슷하게 잘 맞습니다. 잘 맞는다. 그리고 우리 써니님하고 신지님하고도 궁합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 궁합은 되게 잘 맞아. 나는 나이 든 사람들이랑 궁합이 잘 맞나 봐. 야이! 나이 든 사람이랑 나이 차이가 그것도 좀 맞지. 이슬리 형도 그렇고 다 뭐 그렇지. 다들 나이가 있지. 아무튼 궁합이 잘 맞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써니가 좀 어려서 이 질문에 대한 이게 약간 처음 보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처음 보신구나. 뭐 좀 리드를 좀 해주세요. 우리 아 네네네. 뭐 이런 것도 봐주실 거 건강 운이라든지 이런 거. 아 우리 써니 같은 경우에는 네. 건강 운을 봤을 때 네.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네. 약간 조금 허리 뼈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허리뼈. 네네. 맞아 여기 저번에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써니님께서 써니님도 약간 근데 약간 돈이 많이 세실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들어오는 건 있어도 들어오는 대로 다 나간다고 하세요. 집에 뭐 동생이 뭐 사고 치고 그래? 아니요. 저희 동생도 돈 잘 벌고 부모님도 잘 벌고.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는데. 이게 돈 쓴다는 게 내가 보통 나한테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돈이 약간 내가 뭐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나갈 때가 생길 수 있다는 집 자취하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이제 월세도 나가고 이제 다시 명품을 좋아하나? 맞아 이제 컴퓨터도 사야 되고 하니까. 아 그러네 돈을 좀 세네 이제 준비 기간이니까 그런 것도 약간 보이시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정말 약간 좀 연애에 대해서는 네. 약간 조금 그냥 좀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해 연애운은. 저 별로예요? 아니요 연애 운이 잘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들어가더라도 금방 끊어져가지고 자기 스타일 아니에요? 네 좋은 남자가 안 들어간다 아 내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래 내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래 아니래 올해 전혀 운이 없으니까 포기해 자 그렇게 하고 또 아니요 또 뭐 물어보 뭐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을까요? 성형 수술을 해도 되는지. 아 맞아요. 얼굴 관상이. 아 근데 관상 지금 너무 좋으셔가지고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오, 아, 진짜요? 너무 좋으신데요? 그쵸 네. 왁구대장 본인상. 아주 좋은 거야. 근데 관상이 아프리카 대장감이죠. 관상으로 봅니다. 아 진짜요? 네 나쁜 게 찝어드릴 게 없어요. 진짜요? 네 좋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생기지 않는다. 남자 복만 없다. 그래요. 아 그리고 딴 거 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물어보시고. 있나요? 저 여기까지 그, 예, 적었는데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혹시 저에 대해서? 아! 요즘 이거 좀 이간질에 막 시달린다고 아, 막 방송에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부천에서만 뭐 촬영 자주 하는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자주 일어나는데 네. 부천에서의 장소 온도 뭐 알려주세요.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약간 이런 구설수 같은 경우는 약간 BJ분들 점을 많이 봤었는데 BJ마다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써니님 같은 경우도 약간 올해 약간 조금 피해가기는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께서 약간 뭐 근데 이게 피해가는 방법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들어올 건 다 들어오실 것 같아요. 부설수라든가 사람이 엮이는 거라든가 좀 뭔가 약간 좀 걸리실 거. 근데 관제수가 약간 살짝 오래 낄 수가 있어요. 관제수요? 관제수가 약간 법적 관련된 거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엮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하다. 하셔야 돼요. 항상 주의를 하시고 막 경찰서 끌려갔었어요. 아 왜요? 누가 네. 신고해가지고 아, 진짜요? 어. 공연 음란죄로 신고. 와 이거 진짜. 야 진짜. 와 이거 뭐야 진짜 대박 명화시다. 방송 보신 거 아니죠? 아니요. 네. 어 그런 거 있고 또. 네. 아 왜 저 좀 네. 부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부천 밖으로 나가는 게 나을까요? 어 저는 뭐 지금 부천에서 하고 계시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부천 밖에서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돌아다녀라. 네, 경기도 부근도 괜찮고 뭐 부산 쪽도 괜찮고 괜찮으십니다. 집에서 캠방보다 밖에 나가서 야방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네. 근데 캠방도 괜찮으신데 아,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방도 야방 쪽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별로 약간 운이 네. 떨어지는 게 많이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진짜 별로예요? 아 너무 예쁘세요. 별로예요? 잠깐 고민했어. 잠깐 고민했어. 아, 네. 아무튼 뭐 좋았고 뭐 아 근데 역시 어려서 이게 그 약간 그 전물 본 게 저 간절하지가 않아. 대충이야. 왜냐면은 안 믿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잘. 그렇죠. 아니에요. 뒤에 가면은 자기가 불안해서 계속 묻게 되거든요. 아 이거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까요? 좋아요. 이런 건데 뭐 좀 간절하게 좀 물어볼 거.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 많은지, 좋은 사람이 많은지 궁금해요. 사람이 많은지, 주변 사람들로 인해 상처가 많은지, 행복운이 많은지. 예. 저거. 부르무 형님 진짜 걱정을 해주는 거죠. 아, 네. 근데 약간 조금 이렇게 되게 밝고 이렇게 해맑아 보여도 약간 마음속으로는 되게 상처가 약간 약간 여물어져서 있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진짜? 맨날 울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약간 감정적으로도 많이 약간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맞아. 해피해 보이긴 하지만 속 안에는 약간 조금 이제 닫혀 있는 불만 있어요. 제가 그럼 약간 단장으로서 좀 어떤 식으로 이걸 좀 케어를 좀 해주는 게 아 케어요? 예. 아까 저 케겔 운동이라듯이 아, 이렇게 케어를 좀 해야 되니까. 네네네. 제가 뭐 신지 케겔 운동 시키겠습니다. 아, 한 개당 그 케겔 운동 한 번씩 하기 시켜 넣을게요. 넣어야 되니까. 아 우리 써니님은 뭐가 좋을까요? 써니님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냥 단장님께서 또 네. 이렇게 좀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많이 뭐 먹을 걸 많이 사주고 이런 해라. 네, 약간 조금 뭐 다른 것도 약간 많이 해주시고 마카롱 사주고 네네. 아이스크림 사주고 네. 그러면 뭐, 케어도 많이 해주시고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뭐 따로 뭐 타로 좀 한번 뭐 금전은 한번 가볼게요. 아 금전은 금전은 좋아요. 금전은 돈을 계속 생각해. 네. 네, 금전은 8 18 39 네, 카드 보여드릴게요. 3월에서 4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 네. 이번 달에서 4월 달 네. 그때까지는 돈이 좀 괜찮아요. 풍족해요. 네. 아, 지금 풍족해. 그 정확해. 지금 완전 풍족하거든요. 풍족하고 이제 7월 달, 8월 달 네. 그때 좀 새는데 네. 많이 새진 않아요. 오, 히틀리가 다른 네. 역행에 조금 빠지나 보다. 아니. 그리고 왜? 많이 새진 않고. 많이 새진 않는데. 이제 9월 달에서 12월 달? 네. 이제 10월 달에서 12월 달? 그때 돈이 새도 다시 들어와요. 오! 히틀리 복귀. 맞아. 나 그거 떠날 거야. 아니, 맞잖아. 그거야. 그래도 떠나질 않네, 히틀리가. 네, 열심히 저축해야겠다. 괜찮네. 그렇게 해서 보고 있고요. 금전은 뭐, 다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없습니까? 네, 저는 네 지금 딱히 막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번호 주실래요? 끝나고? 아, 네. 아셨죠? 네, 그래요. 네. BJ 말고 다른 직업하면 지금보다 더 잘 될지 아니면 네. BJ가 더 잘 될지. 왜냐면 BJ를 이제 전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신지님 봤을 때도 그렇고 네. 우리 BJ 쪽으로 그냥 나가시는 게 더 돈적으로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둘 다 잘 했네요. 전업을 하게 되고. 네네네네.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봐봐요. 다 BJ 이야기를 잘했는지 이거 트로피를 하는지 뭐 이런 거 나오면 대박이다. 자 생각하고. 근데 트로피를 한 번도 안 났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트로피가 나오는 게 힘든 거라면서요. 그죠. 다음에 7. 자 과연 BJ를 하기를 잘했는지. 52. 상복이 없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트로피가 나와야지 약간 뭐 이게 뭐 좋은 건가 봐요. 홍선 대학 휴학 중인데요. 졸업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그건 뭐 본인 의지지 뭐. 60. 자 나옵니다. 자 BJ를 하길 잘했는지 과연. 어 좋게 나왔어요? 네. 어, 야 이건 좋게 나오니 신기하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뜻이 근데, 어떻게? 근데 마지막에 네. 이제 초반 중반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마지막에 상처가 될 말들이 되게 좀 많아요. 아까도 아까 나왔었는데 네. 아까도 상처가 될 말들이 되게 많아서 좀 슬프실 것 같아요. 아 올해 말에 올해 말에 아 막 아파 이런 게 많이 와요? 아, 네, 좀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 때 저때 많이 견뎌야겠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고 그지. 주변 사람도 많으니까. 신기하다. 아무튼 이거 잘 봤는데 뭐 이제 궁금한 거 다 물어봤습니까? 네. 그래요. 손님 잘 봤고 여기 또 복비는 알아서 저기 방송국 찾아가서 저기 좀 감사합니다. 진짜 오셔야 돼요? 아, 당연하다. 친해져야겠다. 네, 이제 써니는 이제 네. 퇴장 좀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자, 이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떨리네, 이거. 아, 근데 점이 점점 갈수록 신기하게 막 들어맞으니까 이게 더 신기하네요. 아, 제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네. 제가 우리 단장님께서 네. 올해가 네. 구설수가 조금 많이 돌아요. 그래서 아 이번 연도요? 네 이번 연도가 아니, 저번 연도도 그랬는데 또 그래요? 작년부 같은 경우에는 네. 중후반부에 들어가는 거였고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구설수가 따라오거든요. 근데 구설수랑 같이 이제 구설수가 사람들 막 입방에 오르내리고 맞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있으시고 12수도 같이 있고 12수? 네, 아 12도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막 12가 걸리거든요 지금. 네네네. 근데 올해는 그런 게 껴있으니까 네. 우리 단장님께서 약간 살짝 약간 조금 입조심을 살짝 해주시는 게 좋대요. 근데 안 만나는 게 더 좋나요? 그러면 사람들을 잘? 그러니까 약간 조금 많이 안 엮이는 게 그래도 괜찮긴 하죠. 안 엮이는 게 네네네네네. 제가 지금 엮일 때마다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 제가 지금 제 딱 팔자를 이게 관상을 보면은 네, 네. 이 파도 우여곡절은 좀 심한가요? 근데 우여곡절은 조금 있으셔도 네. 재물적으로도 진짜 많이 들어가시는 분이거든요. 아 재물이? 네, 재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고 일단 재물운이 제가 언제쯤 이게 확 풀리는지 아니면 좀 올해 한번 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초반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네. 나쁜 운은 아니세요. 아 나쁘진 않아요. 나쁜 운은 아니시고 예. 좋은 운이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중반기, 후반기 그러니까 4개월씩 나눠서 본다면 예. 제가 봤을 때 같은 게 올해는 꾸준하게 그냥 연결 들어가시기 때문에 재물 쪽으로는 운이 많이 떨어지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재물 올해도 운이, 꾸준히 간다. 네, 꾸준히 연결이 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네. 구설수에 엮이는 부분만 조심하지 않, 그러니까 조심해야 재물이 아, 유지가 된다. 아, 그지 근데 제가 잘 안 엮이고 이러면 이렇게 재물이 네. 되던데. 네. 아, 근데 약간 항상 엮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운이. 그렇죠. 네, 팔자가 계속 네. 엮이죠. 네, 팔자 좀 센 팔자예요. 제일 센 팔자예요. 고집이 좀 세거든요. 고집도 네. 세고 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네네네. 재물은 이거 한번 볼까요? 제 재물은 올해 자 생각하겠습니다. 29 로또 사지 말아요. 제가 부르는 거 29 36 74 36이요? 예. 자 어떻게 나올지 재물은 궁금합니다. 왜냐면 올해 제가 지금
항상 제가 매 달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번 달이 위기다 위기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달이 위기인 것 같거든요. 아, 정말로 아,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달이 위기인 것 같은데 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떤 뜻인가요 이게? 오. 네. 네, 이제 4월달 네. 펜트하우스 가는 게 네, 좋은지 올해 좀 근전이 안 좋아요. 3월 4월 안 좋아요? 맞네, 정확하네. 아, 이번 달부터 3월 4월 안 좋고 안 좋고 네. 8월달까지 좀 안 좋고 8월때까지 계속 안 좋은 거네 여름까지? 8월까지 안 좋고 네. 이제 9월 9월부터 12월부터 좀 풀리게 돼요. 9월 12월부터 코로나 풀리나? 아, 야, 전반기 버려요. 예,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니까. 아, 여기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니 좀 달라요. 타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신점에서는 뭐 괜찮다, 꾸준히 좀 갈 것 같다. 괜찮다. 뭐 이렇게. 올해는 또 상복도 있으셔가지고. 상복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올해 상복이 있다. 그럼 이것도 상복 한번 볼까요? 상복 올해 상복이 있는지 궁금한데. 올해 41살인데요. 장가는 갈 수 있을까요? 갈게요, 결혼 후는 있나요? 아님 혼자 살 팔자인가요? 789로 갈게요. 789. 자, 상복이 있는지. 자, 과연. 예. 이게 뭡니까? 자. 네, 상폭은 네. 이제 이번 달, 네. 다음 달 좀 네.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달, 다음 달 그리고 이제 4월, 5월 달부터 12월까지 네. 너무 좋으세요. 아, 5월부터 12월까지 너무 좋다. 날 딱 풀리면서 춤추러 나간다 이 새끼. 약간 그런 뜻이네. 5월 달부터 날 풀리면서 네. 너무 좋으세요. 그게 왜냐면 제가 5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5월 10일부터 그 전까지 너무 안 좋았는데 야, 작년을 약간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장가 갈 수 있는지 연애운. 아, 연애운이요. 근데 우리 태현이 네. 같은 경우가 근데 연애운이 제가 봤을 때 네. 그래도 올해가 약간 깔려 있긴 하긴 하더라고요. 올해가 깔려 있다. 네, 깔려 있는데 네. 이게 운이 깔려 있는 거지 우리 태현님이 만약에 안 만나려고 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하시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만 나한테 들어가는 거지. 아, 제가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쵸. 아, 그래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네. 운은 깔려 있습니다. 운은 깔려 있다. 네, 네, 이거 한번 네, 볼까요? 네. 그러면 자 4 8 16 아, 노력을 해야지. 어떤 것도 다 노력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타로는 또 어떻게 나올지. 야, 양을 또 점을 양쪽으로 보는 것도 처음이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났어요 이거? 3월, 4월, 네. 5월, 6월, 7월, 8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 좋은 건 없네요? 다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11월 네. 그쯤에 한 번 잠깐 인연을 만나요. 11월에? 네. 여러분 잘 기억해. 11월에 12월? 11월, 12월 11월, 12월에 네. 겨울에 그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잘해야 돼요? 네. 그때 누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제가 지금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네네. 건강운이 좀 어떻게 돼 있는지. 건강운이 올해 조금 더 나빠질지. 어떻게 좀 좋을지. 아까 신지 보면은 막 친지로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태현이 같은 경우가 건강운이 올해가 올라가진 않으세요. 예.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게 흔들리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건강을 특별하게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운이 더 떨어지세요. 그러면 또 본인께서 막 몸이 아픈 데가 또 조금 생길 수가 있고 건강운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아까 우리 신지님 같은 경우는 밑에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막 자궁 항문이 안 좋다 막 이런 건데 우리 태훈님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움직이면서 저녁마다 나빠질 수가 술 자주 먹는데 그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태훈님 같은 경우가 뭐 술도 뭐 줄이셔야 될 것 같고 술 뭐 줄여라.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는 건강 관리를 조금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맞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운 한번 볼까요? 아, 진짜 아프거든요 요즘. 14? 14 14 22 30 네, 14, 22, 30 이렇게 건강운. 아, 요즘 허리가 요즘 들어 진짜 좀 너무 좀 아파가지고 건강운이
아, 또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 게 저승사자 카드예요. 아, 저승사자. 아, 저승아, 이제 나 데려가자 이제. 아, 나 어디에 이거 뭐, 뭔가요 이거? 네, 좀 건강에 네. 주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주의가. 어. 네, 건강에 그냥 이번 올해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와, 저거 와. 다 칼 나왔어요, 봐봐요. 이제 네. 교통사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요? 아, 차 안 되겠네. 차 안 타고 다녀야겠네. 조심하시고 중반 이제 한 6월 달, 네. 7월 달쯤에. 네. 사고가 좀 날 유치 6월 7월이요? 네. 좀 주의해야겠네요. 저게 혼란 카드라서 한눈 파는 사이에 조금 다치거나 막 짭도 저 팔 있어서 차 빨리 팔아. 어이구, 잘못 뽑은 것 같네. 어, 제 방송 운이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진짜 최악의 지금 방송 운을 방송 지금 시기를 겪고 있는데 네.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고급 주택 사는 게 운이 좋나요?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제가 봤을 때는 재물적으로도 그렇고 네. 뭐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선 자체가 있으세요. 깔려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안 좋아 안 좋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래도 운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회복이 될 것처럼 보이고 네.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방송적 운도 그렇고 근데 약간 좀 이게 사람하고 엮이고 휘발리는 것 때문에 약간 조금 문제가 약간 생기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또 혼자 하시는 거라든가 또 이렇게 프로 하시는 거는 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승아 좀 위험하긴 한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방송은? 올해 좀 어떻게 풀릴지. 방송은 16 22 34 예, 방송은 제발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제일 고민이 이제 방송이 지금 너무 밑에 떨어져서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그 마음이 강해서 햇빛 해 떴다. 좋게 나왔다. 트로피. 트로피 나왔다. 방송 그래 방송만 잘 되면 돼요. 몸이 망가져도. 예. 4월 다음 달? 예, 다음 달까지는 안 좋아요. 다음 달까지 안 좋아요. 이제 그 이후 5월 7, 8, 9, 10, 11, 12 다 좋아요. 그러네. 5월달부터 춤추러 나가니까 맞네. 날 풀리면서. 신기하네. 그럼 4월달까지 술 먹어도 돼요? 올해 후반부 때가 제일 좋아요. 올해 후반부 때. 와, 후반부 때 뭐 후반부 때. 선 받으시나? 진짜 트로피가 있어. 올해 후반부 때. 올해 후반부 때. 5월달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진짜 기대해. 긍정적으로 지금 눈이 막 크게 뜨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네요. 운전은 그럼 뭐 방송적으로만 잘 되면 좋은 거니까. 뭘 재산상을 받아 미쳤다 저 새끼가.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고 저도 막상 이렇게 점을 보니까 생각해놨던 게 자식은 없나요 평생? 자식은 없나요 평생? 저거는 것도 볼 수 있나요? 아, 볼 수 있죠. 자식은 제가 2대 독자거든요. 네. 3대 독자 진짜 갖고 싶은데. 마음은 갖고 싶거든요. 이게 진짜 자녀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해요. 왜냐면 이제 여자가 자녀우는 보통 여자 쪽을 조금 많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합을 봐야 되긴 하지만 우리 태우님만 단도직입적으로 보고 봤을 때는 팔자 자체에 우리 태우님 팔자 자체에 자녀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딸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딸이요? 네. 어떻게 3대 독자가 나 끝나는 거예요? 저기서? 일단 딸이 보여요. 여자가 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 기생팔자였는데 보여요 저한테? 제 예전에 제가 지금 기생팔자입니까? 아, 팔자요? 네. 근데 이게 보통 물이 많고 이게 그때 뭐 이름에 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막 이랬을 때 약간 기생팔자다. 너무 물이 많다. 뭐 이게 얼굴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물이 많이 나온다. 막 이런 건데. 맞아요. 제가 막 땀이 막 나오니까. 네. 근데 약간 이제 팔자 자체가 물이 많은 분들한테 보통 넌 기생팔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봤을 때 기생팔자라 그랬거든요, 저. 네, 네, 네. 근데 그냥 물이 많아서 그래요. 팔자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진짜 딸벌을 배우자로 만난다는 거 아닌가요? 언제 가장 팍 빛을 보는지. 아, 대운이 들어서는지 그거는 대운이 들어서는 있을 때 모든 운이 다 올라갈 때
자, 그때 같은 경우는 50대 중반이에요. 혹시 돈독 있나요? 이게 늦는 게 아니고 네. 대운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아, 대운이 네, 없는 분도 있고 대운이 정말 늦게 오는 분도 있는데 50대 중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물 쪽으로도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 올라가시고 건강 쪽도 오히려 회복이 될 수 있는 때예요. 모든 운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을 저때 사야 되는 거예요. 네. 50대 중반 네. 한참 벌었는데 그 전에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늦게 아, 오순사자 카드 뽑아서 그래서 아니 그렇긴 한데 한참 남았네. 그러니까 아, 저번에 봤을 때는 40대 중반에 온다 그랬는데 이제 또 50대 중반까지 언제 기다리나.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제가 또 아까 이 집터에 대한 네. 운도 봐주신다고 했는데 이 집은 어떤가요? 이 집터는 어떤가요? 운 느껴지시는 아, 게? 이 집에 몇 월 달에 오신 거예요? 며칠 전에 왔죠. 아, 이번에 오셨구나. 근데 일단 요 집에 뭐가 나쁜 건 없어요. 네. 나쁜 기운은 없고 한데 네. 네.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옴으로서 뭔가 조금 더 얽힌다라기보단 예. 올해가 약간 조금 얽히는 건 조금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만 깔려 있지 여기 집에 터에 뭐 나쁜 거는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일단 오늘의 운세도 가능한가요? 아,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어디를 좀 끌려가는데 네. 거기가 지금 호랑이 운거든요. 거의 그냥 욕받이 약간 있건 그런 제가 좀 불리한 걸 알면서도 지금 가는 자리인데 네. 오늘 그 자리를 잘 가는 거지 아니면 잘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네. 제가 오늘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간다고 해서 별로 이렇게 이득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아, 이득이 안 돼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어차피 근데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가야 되니까 네. 가시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손해를 보진 않더라도 네. 이득 볼 것도 없어요. 예. 네. 그럼 아, 그래요? 네. 대신에 그분 이제 뭐 오늘 만나러 가시는 분하고 조금 더 뭐 친밀하게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건 있어도 그쵸, 나쁜 그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밀하게 더 들어가고 더 친해지고 그런 상황은 될 수 있어도 네. 뭐 방송적으로 나한테 만약에 이득을 온다던가 그거는 크게는 없으세요. 아, 네. 정확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오늘 뭐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오늘 조심해야 될 거 네. 오늘 만나시는 분하고 만났을 때 네. 약간 말을 조금 피하셔야 될 것도 약간 있으시고요. 약간 네. 행동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도 약간은 있어요. 오늘 만났을 네. 때 되게 좋은 분이지만 네. 상황을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오늘의 운세 이거 이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걱정이 돼서 그래요. 1 17 19 예. 아, 오늘 여러분들 예. 자, 다 나왔습니다. 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뜻인가요? 오늘 예. 어디 가신다 그랬잖아요. 예. 가셔서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소리 들는데 좋은 소리도 들을 것 같고 안 좋은 소리도 들을 것 같고. 안 좋은 소리 들어요. 100%인데. 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알면서 가는 거거든요.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뻔히 알면서 가는 건데 네. 왜 득이 되는 건 없다. 네. 그렇죠. 근데 사람 쪽으로 나쁘진 않고 네, 알아두면 그렇죠.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저거 떠나간 열혈령들이 많은데 돌아오실지. 아, 돌아오시죠. 네. 올해 그냥 인복이 들어올지 볼게요. 예, 인복이 들어올지. 예, 제가 봤을 때는 인복은 올해 들어올 것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네. 있다. 있어요. 올해 언제쯤 좋은지 인복. 제발 좀, 예, 좀 돼야거든요, 이거. 이거 빠르게 3, 4, 5 갈게요. 3, 4, 5. 자, 하나요. 인복. 자, 이렇게 세 장 나왔습니다. 아니, 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 아파트에서 떨어져 지금 카드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맞는 거 맞아요. 아, 나 미치겠네. 이번 달, 다음 달 네. 인복이 없으실 것 같고. 아, 이번 달, 다음 달이요? 나 미치겠네. 이제 5, 6, 7 네. 인복이 있어서 세요. 아, 인복이 있는데 센다.
8월 달까지는 좀 그러실 것 같고 이제 9월 달부터 9월 달 조금씩 모이기 시작. 아 조금씩 모이기 시작한다. 아, 이거는 좀 다르네요. 네. 좀 보는 게. 그러면은 제가 이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혼자가 나은지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좋으신데요. 네. 이게 약간 조금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네. 중간에 약간 조금 이제 혼자 이렇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네네. 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면은 이 다툼이라든지 네. 이 지금 같이 있는 이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의 뭐 불화설 불화설 네,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네. 또 있어? 생길 것 같습니다. 언제요? 제가 봤을 때 남자분이랑 조금 엮이실 것 같아요. 남자요? 남자라면 네. 지금 몇 명 없는데 네. 남자분하고 있고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금 티격태격 들어갈 게 약간 생기실 것 아까 같아요. 아까 그 새끼 아니에요, 쥐? 아 관상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중에 누굽니까? 여기 밑에 셋 중에. 일단 밑에 분이요. 아, 구간지 10대끼 이거. 봐, 나 진작에 퇴출했었어야 된다니까. 아, 진짜로. 강지 이디야설이네 이거. 나 이제 지나고 있네. 저기 있네요. 저기 안에. 아,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거 볼게. 이 타로를 이걸 봐야 될 것 같아. 우리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언제가 제일 좋을지 우리 동아리 활동의 방향성 얼마나 좋게 잘 올라갈지 대해서 네. 생각을 해서 올려볼게요. 11 23 27 예. 우리 마스크 타로 형 잘생겼어. 재민이 형.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무슨 네. 뜻이죠? 네. 이제 네. 타로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가을 다 왔을 때쯤, 네. 네 그때까지는 되게 좋아요. 아 가을 때까지 좋다. 다음 네. 달부터 네. 쭉. 네. 날씨 좀 풀리실 때. 아 그러네. 네. 다음 달 뭐 그렇지 춤추고 이제 하기 좋으니까. 근데 이제. 추울 때 좀 추울 때 아 맞아 저희가 추울 때 좀 약하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나오네. 댄스 동아리로서는 다음 달부터 활성화되고 겨울에 조금 주춤한다. 10, 11, 12 딱 정확하네. 아무튼 이것도 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저를 또 봐주신다면은 좀 얘기를 네. 좀 한번 해주세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재물적으로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올라갈 때 충분히 있으시고요. 충분히 있어요. 네. 좋은 소리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일단 대운이 들어서기 전까지 정말 중요한 거는 네. 재물이 이렇게 저는 네. 확 네. 올라갈 네. 필요도 네. 없고 네.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쭉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약간 잠깐 주춤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운이 그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충분히 높으시고 그러면 다행인데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에도 우리 태윤님 같은 경우도 건강 쪽 같은 경우는 올해 이렇게 올라가는 운은 일단 없으시고 떨어지기만 하시고 이거는 네.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으시고요. 주의를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사고운처럼 네. 교통사고 나거나 뭐 이런 거는 일단 없으신데 그래도 약간 간간히 좀 주의를 해주시긴 해야 돼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막 세게 나서 막 정말 다치고 막 이런 거를 사고운을 말을 하는 거라서 네. 그런 건 딱히 없으셔서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대인관계에서는 본인한테 오히려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네. 하는데 이미 안 좋은 거는 네. 운빨이 조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지나가고 안 좋은 거 있는 같은 중이에요? 네 같은 거는 그래서 그건 지나가는 중이니까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추후에는 약간 조금 우리 태윤님께서 바른 말을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말을 좀 상대방한테 좀 기분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네. 이제 그걸 대처하는 방법을 조금 잘 구사를 하시는 게 이제 구설수나 이런 것도 방지하실 수도 그쵸, 그쵸. 있고 버럭하지 말고 좀 더 네네네네. 듣고 좀 더 좋은 사람만 엮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랑 엮이고 술도 줄이고 술 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정확하게 아 술만 줄이라고요? 네. 예, 예, 술 줄이고 아니 또 소리도 적당히 하고 방송상으로 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제가 할 길 가는 게 맞죠? 남을 따라하기보다는 태우 아랫돌이 작은데 수술하면 지금보다 더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맞나요 그게? 네 맞습니다. 태우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이렇게 무인도에 혼자 냅둬도
혼자 잘 뭔가 헤쳐서 잘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약간 사람들한테 받는 그런 기운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좋았다고 말씀 일단은 드릴게요. 일단 그래도 저 화면에서 또 아니 제가 또 상처가 또 많은 사람이라 혼자 또 외롭고 슬프고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걸 좀 이겨내는 방법은 아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제 마음속에 조금 이제 담아두고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그 제가 봤을 때 같은 게 심리적인 이런 요인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겪긴 하셔야 돼요. 좀 힘든 아, 마음을 돼요. 네. 근데 티는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들어오실 거예요. 상처가 조금 되실 수가 있어요. 혹시 저도 이렇게 뭐 경찰서라든지 이런 게 보이십니까 혹시? 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진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관제수가 조금 깔려 있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또 뵈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제수가 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잘 피해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잘 피해갈 수 있다. 네네네네. 제가 뭐 반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관제수를요? 반대로 하실 건 오히려 있어요. 있어요? 본인께서 만약에 상대방을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아 그게 있어요? 네.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네.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아남는다는데 나 뭐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디 떨어뜨려놔도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저기 그 막 진짜 힘들고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이 약간 좀 만족스럽고 약간 이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또 분발하고 더 해야 된다 막 약간 좀 그런 거죠.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운은 충분히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실 게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하셔야 더 많이 올라가실 거. 대운 때 더 올라갈 때가 있다. 대운 때까지.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제가 이제 눈을 다 쓴 줄 알았어요. 이제 다 썼고 이제 다 된 줄 알고 막 이렇게 했으면 또 말씀드리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올라갈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올라가려고 더 발버둥 칠 것 같네요. 올라가야죠 여러분들. 오늘 또 근데 우리 재민이님 또 와주셨고 집이 어디? 김포입니다. 김포 아 둘 다 똑같은 김포예요. 동네 친구네요. 네, 선배님입니다. 동네 선배. 네. 어떻게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네, 아 고등학교 때 뚜두교 패던 네. 지금까지 친분이 그렇게 되게 친해하신 거 보니까 두 분 다 소주 좋아하세요? 아 저는 맥주 좋아해요. 맥주 좋아하시고 술 좋아해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술 한 잔 먹으러 그게 낫겠네요. 저 솔직히 뭘 하려 그랬냐면은 배추킬라님이랑 이쪽 이 무당 이쪽 컨텐츠이기 때문에 흉가를 좀 가려 그랬어요. 배추킬라님 방송으로 흉가를 가려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차라리 전 보는 거는 맨날 보시니까 배추킬라님이랑 술 먹방 하는 것도 괜찮네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아까 좀 더 그 완전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완전 그 속에 있는 얘기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약간 그런 음주 점 컨텐츠를 지금 말투를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옆 사람 귀엽게 컨텐츠 부리는 게 좋은지 이번에 이번 주 안에 비는 시간에 저녁에 제가 갈게요. 그래서 하면서 토크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아까 술 줄이라고 아니 줄인다고 술 줄이시긴 하셔야 줄이죠. 돼요. 제가 많이 먹지는 않아요. 어제도 쉬었고 어제도 쉬었잖아요. 술을 조금씩 마시고 있으니까. 아 술 좋아하세요? 술 좋아하죠. 아니, 분위기를 좋아해요. 술을 마시는 거, 술자리랑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이런 걸 또 좋아하고. 아니 많이 안 마셨어요. 두 병 하루에 뭐 두 병씩 뭐 안 먹을 때는 한 병 먹고 안 마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일주일에 술 얼마나 드세요? 아 저는 한 달에 한 번? 아 그래? 술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 그렇네요. 에이 아니 여기 안 계신 분들 한 달에 다 30일 먹잖아요. 까불어 반가워. 오늘 이렇게 좀 점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아 진짜 막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었고 막 그냥 들었는데도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막 이런데 항상 똑같은 거 의사 선생님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술 줄이고 담배 줄이고 건강 유의하고 결론은 술 담배 줄이고 건강에 유의해라. 의사 선생님도 항상 하시는 말인데 열혈이랑 결혼이 있나요? 저거 있나요? 아 열혈 분이랑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죠? 아예 없죠. 열혈이 다 남잔데. 아. 거짓 남잔데. 뭐, 그럴 일이 없겠죠.
따롱이라고 있는데 쟤는 이제 곧 떨어지려니까 두 명만 올라오면 되니까. 아, 또 오늘 또 이렇게 컨텐츠 오늘 진행해봤는데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배추킬라님이 또 흔쾌히 또 된동 초식님 별풍선 백사계 럭키입니다. 하하하. 또 같이 또 타로 좀 더 와주셔서 고맙고 오늘 뭐 진짜 신점과 타로를 동시에 보는 컨텐츠는 저도 처음 해봤지만 뭐 유익하네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또 점을 볼 수 있는 너무 좋아요. 네, 한 번씩 보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복비는 항상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안 네. 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쵸. 나중에 팬가입 한번 해주세요. 네, 팬가입 가도록 할게요. 네, 복비는 내야 되니까 복비 꼭 네, 지급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조금씩 먹는 것보다 4, 5일에 한 번씩 폭주하는 게 차라리 더 건강에 좋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네. 예, 아, 드릴 거예요. 예. 복비 안 주면 조상이 따라온다고. 아, 그래요. 예. 아, 여기는 그 유튜브를 일상TV에 약간 지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고 계시고, 선배 여기, 우리 배추킬라님 선배분이시고, 타로점이 보신다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직업은 지금 요리사. 어떤 거, 한식이에요, 뭐? 한식? 네, 한식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식을 요리 먹방을 하세요, 남캠으로. 그게 빠를 것 같아. 저 많이 못 먹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서 네. 먹이는 걸로, 누가 손님이 와서 먹는 걸로 요리만 해주고. 나중에 술 먹방 하실 때 네. 우리 셋, 저희 이렇게 셋이 하실 때 형이 네. 요리해주는 걸로. 괜찮네요, 그런 것도. 그때는 마스크 좀 벗어주시고요. 그래서 나도 꾸며가지고. 네. 아 오늘까지만 좀 저기 신비주의하고 다음에는 좀 제대로 좀 하려고 바로 팬가입하러 간다고 잘생긴 사람 하면 환장하거든요 그냥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제가 또 김밥 뭐 찾아가고 이렇게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뭐 어땠나요 여러분들 뭐 점을 또 보기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궁금했던 거 다음번에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또 볼 게 있으면 그때 또 하면 되니까 오늘은 또 딱 야무지게 딱 2시간 딱 알차게 채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1부 컨텐츠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오늘 원래 TNL 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겨서 오늘 욕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이따 좌표 찍을게요. 이따 좌표 찍을 테니까 이쪽 봐주시고 아 그거 아니에요. 거기 아니니까 거기 아닙니다. 거기 새로운 사람이니까 새로운 거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데 지금 채팅창이 안 나오는 곳이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봐주시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